저희 멤버가 제 여권까지 들고 비행기 탔더라고요. 너무 웃기죠? 근데 부석순이라는 팀이 있어요. 네. 정말 첫날부터 여권을 잃어버렸어요. 그 보딩 시간과 비행기 출발 시간 직전까지 여권을 찾았었는데요. 그 공항에 계셨던 팬분들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했지만 결국 제가 찾지 못했고요. 저희 멤버가 제 여권까지 들고 비행기 탔더라고요. 안 웃기죠? 그 멤버가 바로 이 친구인데요. 도겸씨. 네, 도겸이가 제 여권까지 들고 여권 두 개 들고 탔더라고요. 그리고 비행기 표는 제 걸로 비행기를 탔더라고요, 또.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당황했었는데 어떻게 외국인 좀 끝에 비행기를 타긴 탔습니다, 다행히. 자, 승관 씨 어떻게 됐나요?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했나요? 그러게요. 사실 랑라투어 그 촬영 그 여행 가는 날이 일정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 음악의 신 뮤직비디오가 부다페스트에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극단의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한 상태에서 찍는 촬영인데 또 멤버들이랑 파스타 먹고도 움직이고 또 먹고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다행히 관리를 잘 끝냈고 지금 근데 워낙에 또 다이어트 성공해서 턱선이 베일 것 같은 아까 인사드리러 갔는데 조금 어제 좀 먹었구나 했는데 어제 제가 살짝 먹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또 K-POP 아이돌이 나와서 3%를 하는 건 사실 거의 없던 일이고요. 근데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들 스케줄 보면 뭐 한두 시간도 사실 빼기가 어려운데 맞아요. 뭐 가능하면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전국 돌면서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해요. 혹시 추천하고 싶은 분은 없어요? 한 팀이 있긴 합니다. 있어요. 생각이 났는데 부석순이라는 팀이 있어요. 네, 파이팅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3명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거든요. 부석순 친구들이 아직은 여행을 할 때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해요. 한참 달려갈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